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서울대학교 4차 산업혁명 추진 단장이면서 가상현실센터장인 산업공학과의 강민식 교수입니다. 저희 가상현실센터는 지금부터 7년 전인 2014년도에 개소하였습니다. 센터 개소와 함께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을 개설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모든 학과에게 오픈된 연계 전공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연계 전공은 모든 학과의 공대 미대 학생들이 융합해서 프로젝트 베이스의 수업을 통해서 1년에는 15개에서 20개의 컨텐츠를 생산해냅니다. 이 컨텐츠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 지금 4년간 전시를 했고요. 코엑스나 벡스코 같은 거에서 저희를 로브콜해서 거기에 많은 전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이면은 글로벌 프론티어 과정으로 이온리얼리티 싱가포르 지사라든지 워터루 대학에 가서 멘토링을 받아서 그 컨텐츠들이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첨단 장비와 실습 교육실, 훌륭하신 교수님들 하에서 운영된 노하우로 올해에는 교육부에서 신설하는 최첨단 융합학과인 가상현실 융합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명품학과를 같이 만들어 가는데 조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영상예술디자인학과의 손동희 교수입니다. 저희 남서울대학교에서는 2021학년도에 가상증강현실융합학과 라는 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센터를 개소하고 연계전공을 운영하였는데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설학과에 녹여내려서 학생들에게 좀 더 강력한 미래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연계전공은 이미 2015년도부터 운영을 하여서요. 현재로서는 융합의 가장 훌륭한 형태인 개발과 디자인을 융합하여서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교수님들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설학과에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최첨단 시설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5년 넘게 연계전공으로 융합학과를 진행해온 교수님들의 교육 노하우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설학과의 신입생들이 입학할 경우에는 연계전공 선배들과의 어떤 연계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동아리 운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가상증강현실 컨텐츠를 기획하고 구현해내는 데까지 관심 있는 학생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픈 그런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과는 일단 시설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요. 학생들이 개발해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수님별로 국가사업이나 민간 용역 실무 프로젝트를 하셔서 직접 참여할 수 있음이 매우 유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서울대학교 가상증강현실융합학과 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학과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평소에 코딩이나 콘텐츠 제작에 관심과 흥미가 많은 학생들. 둘째, 콘텐츠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셋째, VR, AR 산업 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학생들이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남서울대학교 가상증강현실융합학과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